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에 대한 조사, 그것도 업체 매출액 수준을 중심으로 발표할 19082 이소담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적절한 진로 선정을 넘어 저는 실제 디자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어떤 학위까지 취득한 전공자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앞서 주제 선정에서 보실 수 있었듯이 제 희망 진로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요.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과 매출액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학력을 취득, 즉 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는가 아닌가를 하나의 취업 심사의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학력과는 상관없이 실력 하나만으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 이 전제 선정을 하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짠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저는 어떤 그래프를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파이차트라는 우리가 미디어나 아니면은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차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어진 CSV 데이터의 항목 단위가 100분율이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래프는 총 5개로 할 예정이며, 서브플랫이라고 해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서브플랫을 통해 업계 매출액별 1에서 3억, 4에서 6억, 7에서 9억, 10억 이상의 데이터를 집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 설명입니다. 라이브러리는 matplotlib라는 라이브러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파이썬에서 그래프 표시를 가능케 하는 라이브러리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시각화 및 통계화시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을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도소매 서비스 산업 디자인 통계 조사 2017년 자료 전문 디자인 업체 카테고리에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의 CS 파일에서 매출액별로 분류한 부분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이러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가공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코딩을 하여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은 핵심 코드 설명입니다. 일단 두 가지 다발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다발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을 일단 불러놓고, 그리고 그 CSV를 리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제 데이터 변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빈 괄호들은 전부 아니 빈 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리스트들이 이제 파이차트에 들어갈 자료들로 이제 될 거고요. 일단은 지금 넣어야 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 전학, 석, 박, whatever 이렇게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들은 학사, 전문학사, 석사, 박사, 학력 상관없음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matplotlib라는 라이브러리를 기억하시나요? 그 라이브러리를 지금 여기서 가져오는 것,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다발은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한글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플러라이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니코드에서 한글을 불러와서 그것을 인코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자료들의 그 열과 행에 맞춰서 그 어펜드 함수를 통해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고요. 라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하려고 하는 그 기준들, 제가 파이 차트에서 여러 개로 나눌 그 하나의 항목들을 일일이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사이즈, 그리고 서브플롯, 제가 말했던 이 서브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는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서브플롯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벨을 적용한 후, 그리고 그쪽에 이 퍼센트가 나오도록 전부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서브플롯들의 이 항목들에 맞는 이 제목들을 정해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입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일단 3억에서 5억 정도의 매출액을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5억에서 10억, 생각보다 많은 매출액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5개 모든 경우들이 전부 다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석사 학위의 경우 3에서 5억, 5에서 10억, 10억 이상 등의 생각보다 매출액이 높은 그런 회사들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그리고 5억에서 10억, 이 중간 정도 수준의 매출액을 가진 회사들만 있었습니다. 학력이 상관없다고 대답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1억 미만의 보통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생각외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매출액이 높은 업체가 더 많이 선호한다는 규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학사와 석사 지향도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학력 취득 없음의 경우 매출액이 높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다소 힘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박사학위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전문학사 아니면 석사가 디자인 업체 고용 조건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